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요, 일단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소식은 뭐냐면 사이언스 타임스에 지금 또 다른 인류 조상의 유전자 증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만 소개해 드리면 또 너무 단편적이고, 그쵸? 맥락을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인류 조상의 가장 오래된 화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뭐, 루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화석도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아주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렌시스. 자, 이게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 속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루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화석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게 인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인류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맞겠죠.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 아파렌시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파렌시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조상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인간이 있으면, 그렇죠? 인간의 이렇게 갈라져 나오면 이게 공통,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도 그렇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도 그렇고 이렇게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더 옳은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뼈도 일부밖에 발견이 되지 않았죠. 완전하게 발견되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잘 보존돼 있다고 하고요. 복원도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 조금 인간하고 좀 다른 게 광대뼈 쪽이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쵸? 그런 것 같고, 눈 두덕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두덩이, 눈 두덩이도 더 튀어나와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번성했던 것은 신생대 신제3기 플라이오세.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번성을 했고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습니다. 그건 지금 유전적으로도 다 밝혀져 있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계열을 보시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 속하는 멸종된 화석 인류의 한 족이다. 지금은 호모 속에 속하는 거 호모 사피엔 사피엔스밖에 없죠. 네, 나머지 저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것의 종명은 발견지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따와서 아프리카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학명은 아프리카 남쪽 유인원이라는 의미고, 그렇습니다. 이명으로는 루시의 종, 루시 스피스, 루시. 네. 이거 왜 루시란 이름을 붙였냐면, 이 지금 연구팀이 뭐이 연구팀이 이거를 그렇게 그 발굴하면서 무슨 라디오를 켜놨는데 거기서 비틀즈의 뭐 루시 뭐 이런 음악이 흘러나왔다고 해서 루시라는 이름을 했다고 하죠.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이게 지금 예, 이게 루시라고 하는 발견된 이 화석은요, 이 종은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발생해서 신생대 신제3기 플라이오세인 약 390만 년에서 290만 년 전까지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주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지대를 무대삼아 살았다고 하네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보다는, 인간이 한 2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한 100만 년 전에 살았던, 활보했던 그런 종이다. 그쵸? 그래서 아파렌시스는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포함하는 사람 속에 더욱 가까이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의 종과 현존하는 과
현존하는 사람 속의 공통조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멸종해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지금 여기 인간이라고 해봅시다. 인간은 지금 현생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종이죠. 얘네들은 다 멸종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쭉 거슬러 올라가요. 시간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을 오래된 겁니다. 얘네들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류를 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합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류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합류를 해요. 여기서 또 여기도 조상이 있겠죠. 근데 이 조상과 인류의 조상이 이런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진화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석, 이 종의 화석은 직립보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간의 조상이니까 여러분, 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런 골반이라든지 여기 뭐 고관절 이런 거, 척추 이런 것을 뼈를 통해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논란이 있는데 동시기에 어느 다른 알려진 원시 인류보다 인류의 직계 조상인지 알려지지 않은 조상에 가까운 친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하고요. 복원한 거, 루시. 루시 발견된 화석이죠. 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넓적하네요, 그죠? 네. 털이 있고, 털이 있는 걸로 지금 묘사되어 있죠, 털. 루시는 아파레신스의 여성 중 한 명이로 부분적인 두개골이 발견된 가장 유명한 아파레신스다. 1974년,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동부의 아프리카 삼각주에 있는 계곡 부근에서, 미국의 고인류학자 도널드 조 헨슨에 의해서 루시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데 여기서 보지 나와있죠? 비틀즈의 곡인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 이게 반복적으로 틀며 감상했는데 그 곡을 듣던 중에 조사원 중에 한 명이 그녀의 이름을 그 곡에 나오는 루시로 제안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삼각주 지대 에티오피아 하다르에서 루시라고 알려진 여성 사람족 오스탈로피테쿠스류의 화석을 이브스 코펜스와 모리스 타이엽과 함께 발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루시를 발견한 사람이 뭐 다른 오스트로피테쿠스 속에 속하는 다른 것들도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루시의 발견으로 직립보행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두뇌 발달이 아니라 도구 제작 능력이다 라는 주장이 힘을 실어줬대요. 루시의 유골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자 초기 인류가 직립보행을 했다는 사실은 의심 여지없이 명백해졌다. 야,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네요. 일단 그 다음에 두개골의 사할 가량을 결국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신체 조엔슨과 조나단은 그녀의 갈비뼈를 보고 루시라고 하는 그 화석의 갈비뼈를 보고 그죠? 그 당시 아직 주로 초식을 기본 식생활로 했을 것이다. 그녀의 굽어진 손가락 뼈들을 보고 아파레시스 이전 직계 조상들이 주먹 보행, 사족 보행을 했다는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죠? 완전히 저기 그 직립해서 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직립은 했지만 사족 보행을 조금씩 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아직 나무에서 주로 생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지금 초원으로 내려오는 단계 중간 단계 정도 그죠? 하지만 루시 자체는 무릎을 완전히 펴지는 못했지만 명백히 이족 보행을 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인류의 직계 계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떻게 사망했냐 이것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존 카펠만의 연구에 따르면 10m 이상의 나무 위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져서 사망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현대 침팬지처럼 나무 위에서 잠을 잤는데 이는 당시 현재보다 더 빽빽했을 산림 환경 덕분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주로 숲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루시는 자다가 떨어지며 다리로 착지 후 충격으로 잠을 깨면서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넘어졌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전신 골절을 입었다. 아이고, 이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루시의 뼈에는 골절의 흔적이 있지만 회복의 흔적은 없어. 이걸 토대로 추적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화석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 옛날에 그 인류의 조상을 이제 추적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를 지금 오늘 소개 또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하는 그 웹진의 최신, 지금 2월 14일이니까 최신 연구 결과인데요. 한번 볼까요? 재밌습니다. 유령 집단이라는 용어가 있다. 화석이나 그 속에서 채취한 DNA로 남아있는 인류 조상에 대한 흔적이 아니라 유전체 정보로만 존재한다.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화석은 유령이 아닌 집단이죠. 그쵸? 그건 진짜 실제로 저기 존재하는 건데, 유전자 안에 숨어 있는 그 정보로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집단을 고스트 파퓰레이션이라고 한대요. 유령 집단이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동안 과학자들은 현대인의 유전체 속에서 약 50만 년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인류 조상의 유전 정보를 발견한 후그 증거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유전자 안에 여러 것들이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쪽을 아프리카라고 해보고요. 여기 아시아, 뭐 아시아가 있고, 여기 남미 대륙이 있으면, 북미, 남미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와서 뭐 중동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뭐 이쪽에서 영국으로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여기 알래스카 쪽에 여기 뭐 연결돼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미로도 가고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돼 있는데, 여기 갈 때마다 이제 뭐 번식을 하거나 하면서 유전자들이 섞이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전을 분석을 해서 어느 지방으로부터 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피가 섞여 있고 어떤 유전자들이 섞여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친족 관계를 밝힌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네, 그런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인류 조상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아프리카 지역의 어떠한 뭐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했나 보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 이거 보세요. 현생 인류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은 이랬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네요. 조금 현대인의 얼굴하고는 조금 다른 좀 투박한 게 느껴지는데요. 그죠? 그래서 현대인에게 2에서 19%에 달하는 DNA를 전달한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 몸속에도 이 지금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속에도. 13일, 뉴욕타임스, 가디언, 뉴스위크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구를 수행한 곳은 미국 LA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 이 연구팀은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잠비아 등에 살고 있는 현대인 4개 개체군으로부터 405종의 유전자 서열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여기가 저 아프리카 대륙이죠. 여기에 서쪽에, 그쵸? 여기 나이지리아, 여기가 나이지리아고요. 그다음에 쭉 가보면 여기 시에라리온, 저 이런 데가 여기 있네요. 이쪽을 지금 유전자 집단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 자 그래서 4개의 현대인 4개 개체군으로부터 405종의 유전자 서열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유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인 유전자 흐름을 통해서 먼 옛날 어떻게 이 유전자가 흘러들어왔는지 추적했으며, 현대인의 2에서 19%에 달하는 DNA가 행방불명된 인류 조상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한 어떤 인류 조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 유전학자들은 현재 서아프리카인들의 조상들이 수만 년 전에 살았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인류 조상들과 밀접하게 친인척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다. 서아프리카에 수만 년 전에 다른 조금 이질적인 유전자를 가진 집단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령 집단, 근데 이 유령 집단은, 그쵸, 그 현생 인류, 지금의 인류와 짝짓기를 할 정도로 비슷한 그런, 그쵸, 그런, 가까운 유전 서열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인류 최초의 조상들이 네안데르탈인과 관계를 맺은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 유령 집단이 현재 서부 아프리카인들에게 많은 DNA를 전달했다. 오, 그렇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네안데르탈인이 이게 유럽인들과 이렇게 유전적으로 섞였나 봅니다.
아무래도 그걸 한 거겠죠? 짝짓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겠죠? 그쵸? 신기하네. 야. 현대 유럽인과 동아시아인, 우리들이네요. 그쵸? 유골 안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약2%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받아들여질 경우 유령 집단에서 훨씬 더 많은 유전자를 전달한 것이 된다. 어우. 야, 이거 여러분 굉장한, 만약에 이게 잘 입증된다면 굉장한 연구인데요, 이거? 예. 그래서 인류 조상들 사이의 유전자 흐름 속에서 한 유령 집단이 인류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된다. 이 유령 집단이 밝혀지면 이제 더 이상 유령 집단이 아니겠죠. 이제 이름이 붙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샹카라 라만 교수는 유전자 분석 결과 서부의 아프리카인들 대다수가 유령 집단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그 서부 아프리카 혈통이 우리 지금 동아시아인들이라든지 유럽인들한테는 오나 안 오나 모르겠네요.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했다는 것을 보고 있네요. 이제 먼 옛날에는 서로 친인척 관계를 맺은 것처럼 유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때 지금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무슨 뭐 한민족, 무슨 뭐 중국 한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먼 옛날에는 서로 친인척 관계를 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더 유전자가 더 교류가 활발했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대 유럽과 유라시아인들이 사라진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유전자를 흡수했다. 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인, 폴리네시아인, 말레이시아인들, 저 해양 쪽에 그쪽, 그쪽은 사라진 또 다른 그룹인 데니소바인들로부터 유전자를 받아들였다. 야,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래서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화석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와, 이거 재밌네요. 야, 이거 모르고 살았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예. 그러나 현대인의 유전자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유전자 흐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다른 유전자 흐름을 지금, 이걸 그 유령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예.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한때 아프리카를 떠돌고 있었으며, 그 시기에 또 다른 인류 조상들로부터 유전자를 전달받았다.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할 수 있는 화석, 유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찾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 뭐 유물 같은 거죠. 그 화석, 뼈라든지 이런 걸.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현대인들한테서 그 유전자를 보고서 거기서 어떤 서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분석하면은 그쵸? 우리 몸에 그 흔적이 있는 거죠. 현대인의 몸에도 그죠? 재밌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인으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한 후그 분석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인류 조상들을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아프리카인들 405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통계학적 방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대 서아프리카인들의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유전체와 또 외부에서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 유전체를 분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 유전체가 네안데르탈린이나 데니소바인과는 매우 다른 또 제3의 어떤 그런 유령 집단의 유전자다. 이거 빨리 이름이 붙어야 되겠네요. 저좀 그거를 해가지고 그죠? 연구를 더 진행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령 집단은 36만 년에서 100만 년 사이에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로부터 갈라져 나와 인근 지역에서 함께 번성했던 또 다른 집단이다. 그러니까 같은 호모 속에 속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류인데 인간과 비슷한 또 다른 하나의 영장류겠죠? 그런데 36만에서 100만 년 전에 번성했던 그런 종 집단이다. 새로운 인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다. 진짜 이거 중요한 연구네요. 이건 향후 어떻게 되는지 제가 후속 기사를 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겠습니다. 예. 재밌다. 예. 야, 그러면 제 몸에도 지금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에서 많게는 19%, 2% 이상, 그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후속 기사가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동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